헌터 정말 멈출 줄 모르는구나. 내가 육체가 있었다면 장담하건대 나도 볼트 헌터가 되었을 거야. 너도 발렉스가 타고난 볼트 헌터인 건 알고 있잖아. 공간이 더 필요할 거야. 그러니 서서라고. 에바! 릴리스! 볼트 헌터가 돌아왔어! 볼트 헌터? 타이폰의 머리카락은 챙겨왔어? 아, 맞아. 타이밍이 좀 부적절했지. 우주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말이야. 내 연구실에 넣고 가. 열쇠를 가져왔구나. 잘했어, 킬러. 충전할 수 있게 테니스에게 열쇠를 줘. 아버? 나랑 같이 갈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자. 우와, 징그러워. 올리브 맛이 느껴져? 어? 난 피클 튀긴 거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됐어. 자, 볼트 헌터. 그래서 이 기계가 온 우주를 날려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기계는 이미 수천 년 전 디스트로이어를 판도라 안에 봉인하는데 사용된 적이 있어. 타이린이 디스트로이어를 흡수하면 신이 될 거야. 하지만 신이 도대체 뭐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 빼고. 타니스, 네가 내려가야겠어. 이걸 작동시킬 사람은 너뿐인 것 같아. 정말? 타이폰들이 온 옆에서 함께 일하라고? 무조건 해야지, 릴리스. 할 수 있어, 테니스. 연구실에 들어가 이리디안 물건을 살펴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퍽이나. 준비해, 볼트 헌터. 너무 늦기 전에 기계에서 타이폰과 만나. 볼트 헌터, 이 기계의 능력을 확인할 시간이 왔네. 마지막 볼트 열쇠를 넣게. 이런 세상에. 자, 시작하자. 어서 우주를 구해야지. 아, 알겠어. 이제 볼트 사이의 관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 프로메테어와 에덴6의 볼트가 이 기계의 동력원인 게 분명해. 흥미롭군. 오, 정말 똑똑하군. 조금 절제된 표현 아닌가요? 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군. 우주에서 보기 드문 여자야. 꿈이 이루어졌지. 만? 아직은 집중해야 해요. 우선 기계의 제어 콘솔을 찾아야 해요. 멋진 곳이군. 이리디아는 대충 하는 법이 없다니까. 하지만 행성 전체를 봉인하려면 행성국의 기기가 필요하겠지. 안 돼.
안에 빛이 나고 있잖아. 어머, 친절도 하셔라. 아니, 정말로? 흥미롭군요. 이 기계를 제작할 때 사이렌이 관여한 게 아닐까요? 자네, 레다를 무척 닮았군. 날 좀 잡아줘, 볼턴터. 기절할 것 같아. 이 기계를 연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설계는 정말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작동법은 꽤 간단한 것 같아요. 시동을 걸려면 판도라 볼트 열쇠가 필요해요. 흥미롭군요. 나머지 열쇠를 가디언 조각상에 받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가 두 행성의 볼트에서 동력을 끌어와서 판도라를 닫을 거예요. 다른 조각상으로 이동해 볼턴터. 서둘러야 해. 이쪽이야. 다음은 프로메테아 열쇠. 딸에게 이곳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다행이군. 하지만 긴장하게. 내가 아는 이리디안이라면 여기 어딘가에 가디언이 있을 걸세. 가디언이야! 함께 놈들을 제압하도록 해! 자가 얘기한 조각상 중 하나로 보이는군. 조각상에 열쇠를 받치게. 프로메테아의 볼트가 활성화됐어. 이쪽이야, 볼트 헌터. 다음 목적지는 에덴 6야. 이름처럼 낙원은 아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사우리안 타르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털이 나지 않더군. 잘 골랐어야지. 이제 내거리지 마. 일어나.
애들한테 먹이를 주는 셈이지. 상영 문자는 계단을 드러내라고 하는군. 저 스위치를 사용하라는 말이겠지? 오, 정말 느리군. 이리디아는 운동하는 걸 좋아했던 모양이지? 채찍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쪽으로 오게! 이게 도대체 뭐지? 멋진 마술이지 아빠? 내 새로운 가족에게 인사해. 네가 온 걸 알고 있어. 서둘러야 해. 잘 익은 엉덩이는 차줘야지. 이리 걸지 마. 일어나. 보인다. 여기 잡아버리자. 아이가리 됐다. 이쪽이다. 적을 채우고 있어. 역시 내 빠른 살아있어.
아까처럼 열쇠를 바치게. 기계에는 판도라를 봉인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요. 계속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쪽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쪽으로 오게. 들어간다. 내가 디스트로이어에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거냐? 말대로 별을 먹어치운단 말이다. 내가 먼저 먹어치우면 되지. 미덕이 아니지.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라는 뜻인가? 둘이면 뭐든. 아, 미안. 종말을 코앞에 두고 집중하겠네. 나쁘지 않아. 네크로타페요의 조각상이 근처에 있어 서둘러야 하네.